자, 오늘 지금 촬영할 내용은 능률 2015 계정으로 알고 있는 현재 고1 새로 이제 계정 들어간 능률 김성곤 영어 1과 지금 촬영 시작하도록 할게요. 뭐 이제 뭐 작년 것들을 보신 친구들은 익숙하겠지만 지금 이제 고1 새로 되시는 친구들은 이 강의 이런 스타일의 강의를 처음 보시는 거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내신 대비 지금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얘기는 잘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학교에서 진행을 했던 거고 내용적인 부분은 충분히 아실 테니까 문법적인 위주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조금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특지 않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강의 듣고 난 후에 저한테 찾아오시거나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가시면 변형 문제나 분석 자료 충분히 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시험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일단 이 1과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학교에서의 문법 첫 번째는요, 전치사가 나왔을 때 뒤에 어떤 형태가 오냐라는 거였는데, 주로 이렇게 동사가 변형이 되면 동명사가 와야 된다라는 게 나왔었어요. 뭐 본문에 이제 여러 개 나올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집어 드릴 거고요. 뭐 쉬운 거니까 당연히 전치사 뒤에는 명사 와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건 동명사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가주어 그리고 진주어 나왔을 때 의미상 주어까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to travel, 제가 자주 쓰는 영문이죠, alone is dangerous 라고 쓸 수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주어가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짜인 it을 이용해서 it is dangerous 라고 쓰고 뒤에다가 to travel alone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주어와 진주어가 모두 다 포함된 문장이 됐는데, 문제는 이것도 원래 동사였잖아요. 투부정사니까 이 행동을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없어요. 혼자 여행하는 건 위험한데 누가, 그래서 이 사이에 for 더하기 목적격으로 써주는 게 바로 의미상 주어입니다. For you, 예를 들어서 It is dangerous for you to travel alone. 이건 위험해, 네가 여행하는 건 혼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죠. 왜? 웬만한 투부정사 앞에 있는 for the word는 거의 다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중요하게 여러분이 수업 들으면서 체크해야 될 내용은 분사 부분이 간혹 등장했고요. 좀 까다로운 시제가 몇 개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완료 시제 같은 것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집중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지우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We do only 2 minutes to play. 뭐와 함께? 오직 2 minutes. 2분이 있대요. 뭐 할 2분? Play 할 2분. 즉 이제 경기할 2분이 주어진 채로 두 팀은요, 두 팀을 다 얘기하니까 복수 처리에서 뭘 나왔죠? 싸우고 있었답니다. 뭘 위해서요? For the football. 그 미식축구 공이 바로 풋볼이죠. 풋볼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는데 It was the last home game. 이것은 이 경기를 말하는 거겠죠? 마지막 홈 게임이었대요. 그러니까 원정 경기 말고 이제 우리 팀에서 하는 홈 게임이죠. 누굴 위한? For the seniors. Senior 하면은 이제 졸업생반이라기도 하는데 4학년이라고 보시면 편해요. 윈스턴 고등학교의 4학년의 마지막 홈 경기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들은 were determined to win. 자, 여기서 determine은 원래 결정하다, 뭐 결심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결심당했다, 확고했다라는 의미로 이게 좀 변형이 됐어요. 그들은 확고했대요. To win, 뭐 하려는 마음이? 이기려는 마음이 확고했답니다. Since it had been a close game. 자, 일단 지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집중해서 들어가 보면은 과거 완료 시제가 나왔죠. 전체적인 과거 시제에서 뭔가 그 게임이 있었던 더 옛날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과거 완료 시제 왔다라는 거 챙겨주세요. 이것이 close game, 아주 가까운 두 팀이 막 붙고 있으면서 팽팽한 경기였대요. The whole evening, 오후 내내 진행됐던 아주 그런 팽팽한 경기였기 때문에 the best players of each team,
각각의 팀의 최고의 선수들은요 hadn't left, 떠나지 않았대요. The field, 어디를? 그 경기장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건 떠날 수가 없는 거지. 팽팽하니까 에이스가 빠지면 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과거 완료 왔어요. 체크 똑같이 해주세요. So once in Eastern High School, high school coach finally knew that victory was theirs. 뭐 했을 때 여기서 원스는 일단 뭐뭐 하면 되는 거는 약간은 여기서 웨네에비가 좀 가까워요. 이 윈스턴 고등학교의 코치님께서 마침내 알았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다 과거 시제라고 했죠? 데디아를 알았는데 승리가 그들의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 all the seniors on the sidelines, 모든 그 4학년들이 어디 있던 사이드라인이라고 하면은 경기장 바깥쪽에 있는 라인인데 뭐 후보 선수들이 대기하거나 감독들이 있는 공간인 거죠. 얘네가 뭐 중요한 방법이지 허락 받은 거죠. 원래 올라오는 5형식 동사였기 때문에 뒤에 목적 보어 따라옵니다. 즉 이 행동을 하는 주체는 여기는 주어라는 거. 뭐 하도록 허락받았냐면 즉 플레이 하도록 허락받았대요. For the last few seconds, 마지막 몇 초 남았을 때 야, 니네 들어가서 해도 돼. 어차피 이긴 거야. 그 중에 그 4학년 중에 한 명이 누구래? 에단인 거죠. 한 명이 주어니까 동사는 워지가 나와야 돼요. 특히 신이 났대요. 왜 신이 났냐면 그는 또 과거 완료시 났지? 그 이전까지 해본 적이 없었던 거야. In any of the games, 어떤 게임에서도 이전에 경기를 뛸 수 없었어요. 이제 에단은 finally getting, 얻은 거죠. 얻고 있는 거죠. 기회를, 뭐 할 기회? To step, 발을 디딜 기회를 얻은 거래요. Onto the grass, 그 잔디를 밟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 지금까지 한 번도 경기를 못했던 거죠, 에단은. 내용 아시는 분들은 알겠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 빨리빨리 지우고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로 볼게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지금 만약에 필기할 거 있으신 분들은 중지하시고 필기하시면 됩니다. 저희 원내에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강의가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느리게 들으셔도 되고요. 학원 내에 계시는 분들은 강의 듣고 그래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 저한테 오시던 뭐 병맛사한테 가시던 여러 선생님들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So when the rival team, 마지막 그 상대의 팀이 뭐 했을 때 떨어뜨렸대요, 공을. 그럼 우리한테 기회가 온 거죠? 우리의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 회복했다라는 건 공을 다시 회복한 거니까 이제 챙긴 거겠지. 그 공을 챙겼고 빠르게 뛰었어요. 지금 동사는 병렬로 recovered랑 rundown이 걸렸죠. The field, 그 경기장을요. 공을 가지고 막 뛰어갔대요. 미식축구 경기 뭐 간단한 룰을 아시면 되니까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은 뭐 네이버에서 잠깐 검색을 하시던 대부분의 친구들은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에단은 여기 잘 봐야 된다. 뛰고 있었대. Right after him. 곧바로. After가 뭐뭐 이후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먼저 뛰고 있고 이 이후에 랜이 뛰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뒤에서 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So to catch him, catch up. 그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뭔가를 뭐라고 할까? 뭐라고 좀 할까? 그냥 따라잡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힘은 그 에단이 아닌 그 친구입니다. So as our player got closer to the end zone, 우리의 그 선수가 가까워졌을 때 end zone에요. So he saw, 그 선수는 봤죠? 에단을요. 바로 그 뒤에 있는 거. 여기도 그 선수예요. 제가 선수라고 생각해요. 선수, 선수, 선수. 어디에? 그의 왼쪽이니까 얘도 선수인 거겠지? 막 같이 뛰고 있는데 에단이 이제 이쯤에 온 거지. 그래서 바로 뒤에 왼쪽에 있었대요. Instead of running straight ahead, 뭐 하는 것 대신에? 오브가 나왔기 때문에 전치가 나온 거죠. 너무 뻔해서 우리 첫 번째 문법 상황이었는데 너무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제가 굳이 더 설명 안 드려도 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는 거 믿습니다. 곧장 뛰는 것 대신에 그 선수는 계속 같은 그 선수예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선수는 친절하게 건네줬죠. 공을 에단에게 뭐 하기 위해서? 소댓이 붙어있을 땐 뭐뭐 하기 위해
라고 하던 결과,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죠. 목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여기서 목적이 좀 대표겠지? 그가 구두 스코어라 터치다운. 터치다운을 할 수 있게. 자, 그럼 얘는 누구야? 공받은 애니까. 그치? 얘는 애단이잖아. 자, 그럼 이거 충분히 문제 낼 수 있겠죠? 여러 명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 밑줄 쳐놓고, 힘, 힘, 뭐, 히, 히즈, 다른 거 한 명 골라라. 그럼 여러분은 이분을 골라야 되는 거죠. 얘만 애단이었어요. 다른 거 거의 다 선수였거든요. 그쵸?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는 뭐, 그가 이제 점수를 낼 수 있게 라고 했대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겁나 빠르지? 별명 안 된다. So, all eyes were on 에단. 모든 눈이 어디에 있었대? 에단에게 향해 있었답니다. 모든 눈이 있었어요, 에단에게요. So, with the ball in his hand, 그의 손에 공과 함께, 여기는 이제 에단이겠지 뭐. So, everything, 모든 것이 seemed to be moving in slow motion. seem to 하면은 뭐인 것 같다여서 이걸 동사로 잡으시면 좀 편할 수 있어요. 움직이는 것 같았대요. slow motion으로요. like a Hollywood movie. 할리우드 무비처럼요. 자, 이 부분 조금 바꿔보면 it seemed that 부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that 이하에다가 이 주어와 이 놈을 응용하면 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everything이, 자, 시제를 체크해줘야지. 비동사 왔으니까 그냥 everything이니까 이제 써야 돼? 그럼 안 돼. 여기가 seemed 과거니까 통일시켜서 everything was blah blah 해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서술형이도 충분히 될 수 있겠지? People, 사람들은 유지했죠. 그들의 눈을 그에게요. As he made his way to the end zone. 여기서 as는 뭐뭐 할 때 뭐 보면 되겠지? 그가 만들 때, 그 얘기를. 그러니까 뭔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 거야. 어디로? 저기 엔드 존으로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때요. 그들은, 관중들은 본 거죠. 자, 근데 이것도 지각동사니까 목적보어에 동사 운영 온 거. 에단이 가로지르는 걸 맞죠? 골라인을요. 곧바로 뭐 하기 전에? 그 시계가 ran out, 다 하기 전에. 즉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이제 그 직전에 곧바로 에단이 드디어 골라인을 도착한 거를 봤답니다. So unexpectedly, 뭐 예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 관중의 모든 사람이 리프는 원래 도약하다라는 건데 그들의 발로 도약을 하는 거니까 이제 껑충 뛴 거죠. 뭐와 함께? With their hands. 그들의 손이 어디 있는 채로? 공중에 있는 채로. 완전히 막 신나고 우와 하고 뛴 거지. They were bursting with excited shout. 그들은 막 벅찼어요. 그들의 중요한 단어가 신나게 된 소리지. 소리 자체가 막 신이 나게 된 거야. 근데 끝나지 않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ing가 나왔어요. 신나게 된 소리랑 막 계속 끝나지 않는 응원을 해주고 있었대요. 누구에게? 에단에게. 도대체 에단이 뭐라고? So in this moment, 이 순간에 all of Eden's hard work and dedication was being rewarded with glory. 모든 에단의 힘들게 일하는 것과 헌신이 주어가 길었는데 얼나왔다고 무조건 복수치면 안 돼요. 여기에 하드워크랑 데디케이션 이런 말이 나오면 단수 취급해서 워즈가 나와줬습니다.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자 비빙 PP니까 과거 진행 수동태죠. 단 하고 있는 겁니다. 뭘로요? 뭔가 영광. 영광이라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영광으로 막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힘들었던 게 다 이제 그 거리로 다 보상받고 있었다는 거겠죠. 에단의 터치다운이 이기게 한 건 아니에요. 그 게임을 이기게 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원래 이긴 경기였으니까. 하지만 이 터치다운은 가치가 있습니다. 자, viewers 같은 경우는 ing 문이랑 자주 써요. 그래서 remembering,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대요. By now, 지금쯤이면 왜 기억할 만한지가 이제 궁금한 거지? 너는 궁금하고 있을 겁니다.
where를. 자, where it will be worth remembering.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왜 이것이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궁금할 만하겠죠. 본문 내용 아시는 분들 다 알겠죠? 어려운 포인트 중요했던 건 얘들아 이거였어. 진짜 excited 된 거니까 여기 PP가 왔고 응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ing가 왔죠. 뭐 이 부분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지금 동사 이 부분도 중요했고요. 챙길 것 좀 많았어요. 지각동사 파트도 챙겨주셨어야 됐고요. 됐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있음됐죠 얘들아. 이거 지금 서술형 바꾸는 거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좀 더 공부를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 유튜브 그 목록에 보면은 베이직 그래머를 하고 있어요. 거기 가시면 각각의 문법 사항들 좀 더 꼼꼼하게 설명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 부분 보셔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봅시다. 에다는 꼴랑 5피트 tall이래요. 5피트 정도의 키. 이 피트는 미터와 같은 그런 단위 개념인데 5피트 하면 한 약 150cm 정도밖에 안 돼요. 키가 되게 작았네요. 럭비 선수들 보면 거의 190만 이러죠. 그리고 그의 다리는요 자연스럽지 않게 bend, 구부러진 거죠. away, 이렇게 away니까 이렇게 바깥쪽인 거겠지? 누구로부터? 서로로부터요. 이렇게 된 거죠, 다리가 약간. So it is difficult. 나왔다 여기. 자, it 무슨 주어? 가주어. 소덩어리가 의미상 주어. 여기가 진주어겠죠. 이건 어려워요. 그에게 걷는 것도 뛰는 것도 그리고 심지어 move around 움직이는 것도 다 어렵답니다. 즉 이런 친구가 터치다운을 했으니 사람들이 더 응원을 해줬겠죠. Because of his condition. of가 나오면 전치사니까 명사만 나오면 돼요. 그의 그런 상태 때문에 그는 결심했죠. To leave. 뭐하기로? decide의 목적은 항상 to 부정사 온다는 거 챙겨주시고 떠나기로 결심했대요. His crowded high school. 그의 막 북적거리는 그런 고등학교를 떠나기로 했대요. 그 큰 도시에 있는 북적거리게 된 거니까 여기도 PP 온 거지. So he moved. 그는 움직였죠. 어디로요? 우리 학교로요. 중간에 His first year. 그의 첫 해의 중간에 어디에서? 고등학교 내에서 그의 1년 도중에 우리 학교로 이제 전학을 온 거죠. That following summer. 그 다음에 오는 여름에 그는 물어본 겁니다. 다형식으로 쓰였어요. 누구한테? 코치한테. 간접 목적어 나왔고 여기에 직접 목적어 절이니까 직접 목적어가 되려면 명사절이죠. 그래서 여기에 if는 뭐뭐 인지 아닌지입니다. 그가 참가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 풋볼팀에 2학년으로서 2학년 때 그가 그 팀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코치한테 물어봤대요. 코치가 처음에는 확신하지 않았대요. 근데 마침내 그 코치님께서 허락해 준 거죠. 오영식 동사 에다 안 보고 오라고 to practice 뭐하러? 연습하러 오라고 허락을 해줬대요. 뭐뭐에 상관없이 그의 신체적인 어려움 즉 이제 몸이 불편한 친구니까 그거에 상관없이 여기도 전치다. 에다는 이랬대요. just 단지 어떻게? 자 동등비교니까 앞에 거 지우고 이것만 많이 열심히 자 이때 에지만 만큼이라고 잡아주면 되겠지? 누구만큼? 모든 다른 선수들만큼요. 그 팀에 있는 모든 다른 선수들만큼 열심히 했대요. 키가 작은 친구에도 불구하고요. So although 비록 그가 안 거죠. 안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그가 절대로 될 수 없지. 귀중한 선수는 될 수 없다라는 걸 에단조차 알고 있었대요. In any of team's game 그 팀의 경기에 어느 것에서도 귀중한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알더라도 그는 부었어요. 그의 심장과 영혼을요. 완전히 혼신을 다했다는 거죠. Into practice 연습해요. 매일매일 다 열심히 했답니다. 에단은 되게 성실한 친구인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 글로 보아서 뭐에 알 수 있는 애간의 성격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같은 것들도 챙겨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패션, 열정적인 뭐 이런 걸 써줘도 되겠죠? 두 질문 남았어요. 좀만 참아. 시간이 좀 애매한데. 오버타임.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서 봤더니 에다는 처음에 귀중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되었대. 어떻게 귀중하게 되었대? 그 팀에 어디서 in different ways 다른 방법으로 되게 소중한 사람이 된 거야. 에단이 에단의 열정, 그 게임에 대한 열정은 inspiration, 중요한 단어니까 체크해주세요. 영감이 되었답니다. 자극이 된 거죠. 모든 그의 팀메이트 같은 팀원들에게 자극이 됐대요. 자, because는 접속사니까 주어동사 나와야겠지? 에단이 동기를 준 거야. 그리고 격려해 준 거죠. 그 팀메이트들에게 해주기 때문에 그 팀메이트들도 된 거죠. 그의 가장 열정적인 팬이 됐대요. 지금 패션의 트가 나왔고 여기는 패션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품사 같은 걸 각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라. Day in and day out. 뭐 매일매일 그냥 수거로 넘기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주어라는 거 찍어줍시다. 먼저 동영상이었죠? 보는 것은 에단의 웃음과 긍정적인 태도와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는 것은 리프트. 리프트가 이제 쭉 들어 올리는 거며 모든 사람의 영혼을 끌어올려야 돼요. 뭔가 활기를 북돋아 주게 한 거지. So right before every game. 직전에 뭐 하기 전에? 모든 게임 바로 직전에 에단은 would always be 있었대요. 어디에? 가운데 그 그룹에. 자, 여기서 offering은 분사입니다. 뭐 대부분의 분사가 뒤쪽으로 올 때는 뭐 하면서라고 하겠죠? 제공해주면서 뭐를? 뭔가 동기가 될 만한 단어를 제공해주면서 그룹의 중간에 있을게요. 거의 뭐 리더 수준이죠, 정도면. He had a special talent.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뭐를? 특별한 재능을요. 뭐하는 특별한 재능인데? 병렬 잘 봐야 되라. 전치사, 동명사, calming, 차분하게 해주는 거겠죠? 사람들을 침착하게 해주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bring out, 뽑아오는 거야. 최고를 뽑아내는 그런 특별한 재능이 있었대. In them, 그들 속에서. 이해했지? 여기 안 어려워. 병렬만 잘 체크하면 되겠다.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얘들아 할 때 좀 가끔 민망할 때가 있어. 에단은 또한 윈스턴의 가장 열정적인, 가장 시끄러운, 말 제일 많이 하는 지지자였대. 막 항상 멈추지 않고 막 계속 도와주고 막 그런 스타일인 거겠죠? 그는 또한 항상 observed 뭐였대? 관찰한 거죠. 모든 플레이를요. 그 팀의 모든 플레이를 관찰한 거예요. 조심스럽게 from the sideline, 그 경기장 바깥에서 계속 보면서 막 얘기하고 해줬던 거지. 비록 그가 아니었죠. 저 원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는 선수? 만드는 실질적인 경기를 그 필드에서, 그 경기장에서 만드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에단의 마인드는요, 정신은 항상 right there, 거기에 바로 있었대요. 지금 비동사가 있다라고 나온 느낌이 좀 많았는데 간단하죠? 뒷부분에 장소에 대한 말이 있을 때 있다라고 해주면 되니까요. 누구랑 같이 있었대? 그의 팀메이트들과 항상 같이 있었답니다. 됐죠? 전혀 어려운 거 없어요. 열정적이고 항상 헌신적이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그런 에단의 특징이었어요. 노란색은 무조건 잘 챙겨야 된다 얘들아. 4의 본문이 끝, 그 다음에 5의 본문이 밑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정작 가주어진 지원 한 번밖에 안 나왔구나. Everyone could sense. 모든 사람이 감지할 수 있었대. 감각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니까 그의 사랑, 그 미식축구에 대한 사랑을 감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코치도 뭐 해줬대? Admire, 되게 존경해줬대요.
그의 전념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줬다라는 거겠죠. For the past three years, 지난 3년 동안, 자, 고등학교 4학년까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에다는, 자, 여기 봅시다. 이제 현재가 된 거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쓴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Schooling. 여기서 스쿨은 뭐, 이게 teach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르치고 있었대요. Us. 우리를요. 모두. In the game of life. 삶이라는 게임에서 되게 항상 도움이 되고, 이렇게 가르쳐 줬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애단의 행동을 보면서 자극받고,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걸 느꼈겠지. 그는 항상 상기시켜줬답니다. 우리에게, 에디아를요. Everyone is important.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To a team's success. 팀의 성공에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걸 상기시켜줬었대. 자, though, 비록 모일지라도 그들의 역할이 어디서? 그 팀에서의 역할이 작더라도 각자가 할 일이 있는 거라는 걸 상기시켜줬대요. Instead of, instead도 of가 뒤에 나왔다는 건 전치사니까 동명사 나와야겠죠? Putting, 등대요. 모든 그의 노력을 어디에 두는 거야? Into도 전치사니까 ing 나오겠지? 시도하는데 팀의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에다가 그의 노력을 다 집어넣는 대신에 그는 현재 완료와 시제 달라졌어. 지금 여기 본문 5에서 해왔습니다. 모든 걸 어떤 모든 것? He can 두가 생각했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대요. 뭐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 팀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대요. As Adam has shown us, 뭐뭐 하듯. 여기서 as의 의미는 그동안 뭐뭐 할 때 아주 많았지만 뭐뭐 하듯. 뭐 하듯이 Adam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 lifting up, 뭐 하는 것은? 뭔가 이제 북돋아 올리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북돋아 올리는 건 동명사가 또 주어니까 단수받았어. 멀리 있는 건 항상 다 챙겨야 된다 이거 알겠지? 항상 또한 최고의 of 뒤에 great words 나오면 이거는 그냥 형용사처럼 보시면 돼요. 엄청난 가치 있는 것이 어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북돋아 주는 건 가치 있는 것이 나오는 거겠죠. When we help others shine, 우리가 도울 때 헬프도 5형식 동사네요. 5형식 동사 이렇게 나왔어. 다른 사람을 웃게. 그래서 동사 원형 맞죠? 웃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만들어주면 그들의 빛은 비춰줄 거예요. 우리를요. In return. 반례로. 우리가 먼저 해줬으니까 다시 돌아온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겠죠? Yes. 맞아요. Sometimes. 때때로는 있습니다. 무언가 더 좋은 게. 뭐보다 배려가 나왔으니까 비교급 나와줘야겠죠? 뭐보다 좋은 게 있냐면 being 되는 것보다 the best 최고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마지막에는 교훈이자 주제가 나와서 끝나줬어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제가 지금 설명해주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도 1단어는 좀 쉽게 갈 거고요. 이 강의를 봤다고 니네는 공부를 한 게 아니니까 강의 끝나고 나서 선생님도 오시던 이런 필기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빈 본문만 있는 종이를 보시면서 모든 내용이 내가 잘 이해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번역 문제 푸셔서 올바르게 시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예요.